그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가스 우동인데요. 가스 우동 밀키트인데, 이제 밀키트 우동에 제가 이제 어묵을 따로 예, 추가로 넣었고요. 요거는 예, 닭꼬치. 닭꼬치는 뭐 이제 이거 5개. 예, 이거 그 냉동된 거를 이제 후라이팬에 구운 거고, 김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썸네일. 예. 고요. 예. 뭐그 위에 이제 건더기 스프 예, 잘 뿌렸는데 이거 이제 잘 섞이게 해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노브랜드죠, 노브랜드 이마트 그 노브랜드 그거 있고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일단 예. 냄새가 너무 좋고 자 이제 먹어볼까요? 노브랜드 그게 막 종류가 이제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밀키트로 나온 뭐야 놀래라 국물이 얼굴에 튀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오 맛있네요. 이게 어묵은 사는 거고 근데 오 맛있네요. 진짜 우동집에서 먹는 것 같은데? 아, 정말로.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우동은 이제 2개. 예. 밀키트 이제 하나에 이제 2개 들어가 있는데, 2개 다 넣습니다. 맛있네요. 네.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요. 네,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살짝 뿌리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순간 살짝 예, 기침했네요. 예. 물 한번 먹고. 어, 좋아요, 여러분. 네, 맛있습니다.
어, 맛있다. 국물도 먹었습니다. 어우. 맛있네요. 예. 그리고 예. 닭꼬치도 예. 닭꼬치 예. 맛있겠죠? 예. 맛있다. 또 닭꼬치 예.
이제 축구 가자, 여러분들. 예, 다그 보러 가신 것 같아요. 예. 국가대표 평가전. 아,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이고요. 시간은 저녁 9시 22분입니다. 아, 트래블. 아, 여행 간다고? 뭐라는 거야? 이게 번역기가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네임. 이름을 여행으로 하는 순간. 치킨. 아, 양꼬치인 줄 알았나 보네. 닭꼬치인데. 물도 좀 마실게요. 물에 내려가네. 땀이 나서. 또 다음, 예, 다음 덕후치.
아, 근데 국물 맛있다, 진짜. 간이 이제 딱 적당해요. 막 엄청 세지도 않고, 막더막 짜지도 않고, 적당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예, 마지막 닭꼬치. 네, 마지막 거라 그런지 좀더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맞다. 러시아 시청자 뭐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어.
뜬금없이 온 케바르. 아, 정혜롬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